2023년도 한국국제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파트 4입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북중관계입니다. 시진핑 3기 북중관계 전망이고요. 이 주제를 위해서 세 분의 발표자와 또 세 분의 지정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첫 번째 시진핑 김정은 시기 북중관계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신종호 한양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북핵 정책 변화 가능성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한국국방연구원의 이영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중국에서 줌으로 참여해 주시는데요. 북중경제협력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짱후이즈 길림대 교수님. 열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예. 들립니다. 아,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세 분의 교수님들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기현 한국외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지훈 충남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은희 통일연구원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세 분 지정 토론자이시고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시간이 좀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저는 좀 관리 좀 하면서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토론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7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사이인데 한 7, 8분 정도에 세 분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신 후에 발표가 끝난 후 역시 세 분의 그 지정 토론자의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10분 이내로 한 7, 8분 정도 내에서 토론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플로어나 혹시 줌에서 혹시 토론이 있으면 받아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호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 신종호입니다. 오늘 국제정치학회 학술회의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이번 세션 주제와 관련돼서 제가 발표를 할 부분은 북중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북중관계가 저도 작년에 북중관계를 좀 한중 수교와 연결해서 평가하는 글을 쓴 적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북중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많으면 많을 수 있고 적으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북중관계를 어떤 개념을 통해서 한번 규정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싶어서 시도를 했고요. 저는 이 시진핑 김정은 시기의 북중관계를 평가할 때 전략적 협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북중관계를 평가하고 전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전략적 협력이라는 단어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념 규정도 아주 오래전부터 국제정치학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시기에 김정은 시진핑 시기에 북중관계는 전략적 협력과 상당히 접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중수교 이후에 북중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갈등, 협력, 반복을 하다가 북한의 핵실험과 핵미사일 도발 이후로 중국의 지도자들이 한 7, 8년 정도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2018년부터 2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한 1년 6개월 동안 아무리 동맹관계, 혈맹관계라고 하지만 비정상적인
정상회담 다섯 번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전략적 협력의 중요한 그 형태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략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과 북한이 완전히 밀착해서 정말 동맹관계라고 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관계가 정말 이상이 없는 건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상호 전략적 불신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를 저는 이제 전략적 협력의 추동요인, 제약요인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좀 볼 예정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이 강화되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고 그거를 여전히 북한이 기본적으로 중국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약 요인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앞으로 이런 제약 요인이나 추동 요인을 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북중 관계는 현재와 같은 상황, 상호 밀착돼 있고 공고화되는 북중 관계가 유지될 거냐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볼 거 합니다. 먼저 북중 전략적 협력을 이제 추동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큰 게 미중 관계, 특히 미국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 있어서도 미국 요인, 북한에 있어서도 미국 요인인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국과 미국의 국력 격차가 줄어들고 미중 전략 경쟁이 시작됐던 시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김정은 지도부 들어선 이후에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뭐 신냉전 구도,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어떤 이익이라는 표현들을 자주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이런 게 북중 관계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중 간의 이런 전략적 협력이 2000년, 2021년 2020년, 2021년에 미중 전략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그 다음에 홍콩 문제 등이 발생을 했을 때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지지, 편들기와 같은 많은 발언들을 뭐 친서 외교라든가 방문을 통해서 중국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북중 관계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요인의 두 번째로는 북미 협상이 장기 교착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에 있었던 2018년과 2019년 두 번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었고 결국에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현재로서는 소득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는 데서 그 앞뒤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6월 2018년 6월 이전에 북한과 중국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두 번 했던 상황들, 그 다음에 2019년 전에도 바로 한 달 전에 정상회담을 개최를 함으로써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렛대를 확보하려고 했고요. 북한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중국의 지지 내지는 미국에 대한 협상 카드로서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이 전략적 협력이 여전히 북미 협상 장기 교착 상황에서도 지금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북미 협상이 장기 지속되는 과정이 지속이 된다면 이런 전략적 협력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가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대북제재는 중국이 참여를 하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물론 과거에도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의 대북제재는 반대를 해왔죠. 그런데 2019년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하노이 이후에 중국은 그 상당히 많은 북한의 대북 제재에서 북한을 보호하려고 하는 해제를 위한 시도들을 유엔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많이 발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역시 북중 간의 전략적 협력이 존재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들이겠죠. 제가 여기 국방부에서 나온 보고서들을 보더라도 2020년 이후에 중국과 북한이 대북 제재에 좀 소홀해하고 대북 제재를 이완하려고 하는 그 글로벌 그러니까 유엔 중심의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좀 빼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우려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번째가 북중 경제 협력입니다. 북중 경제 협력은 여전히 주로 이제 북한의 경제에 북한 경제에 대한 중국의 지원으로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북중 경제 협력도 북중 관계를 전략적 협력을 추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최근에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선호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코로나라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 그 소위 말하는 삼중고 해결을 위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작년 9월부터 지금 북중간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되고 있다는 게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에도 북중관계가 특히 경제협력 측면에서는 재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제협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중간의 전략적 협력은 상당히 유효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 요인으로 전략적 협력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저는 신뢰 부족, 상호 전략적 신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뭐 문화대혁명 시기, 천안문 사건 이후 한중 수교 당시 이 상황들을 보면 북중 관계가 반드시 동맹 관계로서 굳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중국이 정상 국가 간 관계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북중 관계는 파열음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략적 신뢰라고 하는 게 김정은의 표현, 그다음에 김정일 전 김정은 아버지 김정일의 표현에서도 중국에 대한 신뢰 부족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전략적 부신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학자들은 북한이 자력갱생이라든가 주지사상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측면, 그 다음에 중국과의 전략적 연계하고 핵 레버리지 유지 이런 것들이로 인해서 북한이 중국의 강대국의 핵우산 아래로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으로 인해서 북중 간의 전략적 협력을 제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필요성은 전략적으로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체제 안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미 직접 대화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북미 직접 대화를 선호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하지만 중국을 거쳐서 뭔가가 협상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북중 간의 전략적 협력이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아마도 상호 전략적인 불신, 상호 신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망을 좀 해보면 최근에 북중 간의 전략적 협력이 이렇게 유지되고는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또 새롭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게 국제정세의 변화입니다. 먼저 북한은 국제정세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인식들을 보여왔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냉전으로 보는 구도, 그다음에 그 미중 전략 경쟁을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인 기회로 인식하는 김정은의 발언들 이런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에서도 당대회 보고에서 외부로부터 위협을 많이 강조했고 안전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그다음에 그 미중 전략 경쟁에서 나타나는 블록화, 진영화 추세 이거에 대한 대응인 것 같고, 특히 이제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대북 강경 대응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북한의 입장들이 강하게 표출되면서 아마도 북한의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은 불안정성, 그 다음에 위기 이걸 강조할 거고 미중 전략 경쟁을 활용하려고 하는 측면들을 강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략적 협력을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북한이 여러 가지 그 러시아, 중국의 편에서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핵을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썼을 가능성이 많은 분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동의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에 걸쳐서 그 지속적으로 지금 ICBM 발사부터 시작해서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 역시 단순히 그냥 작년에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뭐 핵무력 정책 법안을 만들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도발을 해도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 내지는 북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은 미중 전략 경쟁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북한을 말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북한이 이런 도발을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죠. 그게 오히려 북중 간의 중국에 대한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대중국 협력 강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국내 정치 변화인데요. 이거는 미중 전략 경쟁과도 연결됩니다. 작년 중간선거 그리고 내년에 있을 그 대선 레이스를 해서 결국에는 북한이라고 하는 그 이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높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북중 전략 경쟁에 상당히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을 오히려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서로 상대방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시진핑 3기 지도부가 출범을 합니다. 3기 지도부의 출범의 특성에 대해서는 뭐 오후 세션에서 다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시진핑 시기의 대외 정책의 핵심 중에서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소위 시진핑 1인 우위 체제가 공고화됐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세적인 대외 정책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봤을 때 결국 이거는 미중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한반도 정세에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북중 관계는 전략적 협력을 더욱더 강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이 핵무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협력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시도는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북한과 중국이 최근에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나타나는 그 추동 요인과 제약 요인 그리고 앞으로 전망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한중 관계에서 북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거냐, 어떤 식으로 협력을 강화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거와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과 북한이 어떤 그 우호적인 관계, 소위 말하는 동맹관계라는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요구를 했던 게 사실인데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좀 더 현실적인 요구들, 예를 들어서 그 북한 핵에 가기 전 단계, 북한의 도발 억제라든가 이 부분을 한중 협력의 어젠다로 지속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북핵 문제는 다음에 발표를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북한의 전략적 협력이 최근에 강화되고 있는 이유, 그다음에 그 제약 요인 전망에 대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종호 교수님께서는 시진핑 김정은 시기에 북중 전략적 협력 관계라는 데 좀 포커스를 두어서 분석을 하셨고요. 그런 점에서 전략적 협력의 추동 요인과 제약 요인을 검토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요인, 그다음에 북핵 협상,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북중 경협 문제, 특히 전략적 신뢰의 부족을 양국 그 전략적 협력 관계의 제약 요인으로서 거론도 해주셨고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전망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는 북중 간의 밀착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걸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근거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북한의 국제정세 인식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요. 미중 전략 경쟁 관계도 그렇고 또 최근에 뭐 이 주제하고도 그 전체적인 주제하고도 맞습니다만 시진핑 3기 지도부 출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망을 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주제는 이 북중 관계 전반적인 다음 세션, 다음 발표와 그다음 발표회까지도 하나의 이제 배경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나중에 혹시 또 그 기회가 있으면은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기회를 더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주제로 이영학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의 이영학입니다. 네, 오늘 오전부터 와서 재미있게 듣고 있는데요. 그 밖에서 이제 들을 때는 재밌었는데 막상 제가 이제 발표를 해야 될 시간이 되니까 긴장도 되고 또 떨리기도 합니다. 근데 또 상반되게
점심을 먹고 나서 그런지 이렇게 또 졸리기도 해서요. 두 가지 악조건 속에서 제가 그 준비한 발표문을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만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중국의 북핵 정책 변화 가능성 고찰입니다. 일단 먼저 제 주장을 간략하게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면 중국의 북핵 입장 또는 정책은 미중관계 또 북한의 비핵화 여부 이 두 가지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고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선 미중관계가 좋을 때 협력적일 때 또는 미중관계가 경쟁관계일지라도 북핵 문제만큼에서는 협력이 가능할 때는 중국은 핵을 보유하려는 북한을 전략적 부담으로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유지해오던 북핵 불용의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미중관계가 전면적인 갈등, 충돌 상황이 된다면 중국은 핵을 보유하려는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북핵 불용의 입장을 변화시켜서 북핵을 용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변수로서 제가 제시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여부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할 때 중국의 북핵 정책은 비핵화를 돕기 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협상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고요.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방침을 폐기하고 실제로 핵 보유 의지를 표명하고 핵실험을 지속할 때 중국의 북핵 정책은 제재, 압박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조금 애매한 상황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북한은 핵을 보유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핵실험은 추가적으로 도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폐기하진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폐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중국의 북핵 정책은 기본적인 북한의 비핵화 방침은 유지하되 그러나 제재나 압박의 실제 정책은 이행하지 않는 이런 정책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 글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를 요약한 것이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핵 무력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략적 또는 경제적 후원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이 이런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 또 대응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북한이 향후 7차 또는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때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에서 찬성할 것인지 또는 반대할 것인지 같은 향후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어떤 입장이나 정책이 우리의 대응 정책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 대한 한반도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 또 한반도의 평화 안정 유지, 뭐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일관되게 유지해왔고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북한의 핵실험 또 핵 보유 의지를 일관되게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정세 또는 구도의 변화에 따라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들이 이제 미중 간 전략 경쟁의 심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과 공조해서 대중국 억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역시 그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차원에서 핵을 가지려는 북한조차도 견인해서 미국이 대중국 억제에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이 기존에 보이던 북핵 불용의 입장을 북핵 용인의 입장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그와 그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실제 사례들이 있었죠.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3월 24일, 5월 25일 등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추진한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중국의 이러한 반대 입장 표명은 기존의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약속했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평가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이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때문에 북핵 정책을 불용에서 용인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글에서 중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 및 정책이 정말로 북핵 불용의 입장이 북핵 용인으로 변화했는지 또는 향후 변화할 것인지를 분석 및 전망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의 북핵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그간 견지해오던 불용의 입장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용인의 입장으로 변화할 것인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텐데요. 중국이 핵을 보유한 이러한 중국의 북핵 불용 또는 용인의 입장은 중국이 핵을 보유한 북한을 전략적 부담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전략적 부담이라고 하면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북한의 핵실험, 핵 보유는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고 또 동북아 안보 불안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한국, 일본, 대만까지도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으며 미국의 영내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에 명분을 주고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중국 책임론 등이 제기가 되고 또 중국 내의 핵 오염 또 환경 오염에 대한 핵 안전 문제를 또 제기할 수 있고 북중 양자 관계 측면에서도 북한의 대중국 전략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달가울 리가 없겠죠. 전략적 자산이라고 하면 방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심화 속에서 한미동맹 또 한미일 안보협력이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하는 입장에서 북한 체제의 유지는 전략적 완충지대로서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중국이처럼 핵을 보유한 북한을 전략적 부담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 자산으로 볼 것인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 관계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미중 관계가 협력적일 때 또 미중 관계가 경쟁이 있더라도 중국의 핵심 이익 이슈에서 즉 대만 문제와 같은 핵심 이익 이슈에서 갈등 및 충돌로 확전되지 않는다면 중국은 여전히 핵 보유 북한을 전략적 부담으로 인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나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돼서 대만을 포함한 중국의 핵심 이익 이슈에서 미중 간에 정말로 갈등 및 충돌로 확전이 된다면 중국은 핵 보유 북한을 미국의 대중국 억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한편 북한의 비핵화 여부, 비핵화 의지를 정말 갖고 있는지 여부는 핵 보유 북한을 전략적 부담으로 볼 것인지 전략적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국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중국의 실질적인 북핵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의 북핵 불용의 입장을 가지고 있을 때 중국의 구체적인 북핵 정책은 대북 제재 압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핵화 협상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처럼 비핵화 방침은 유지하지만 실질적인 정책적 노력은 이행하지 않는 이러한 정책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자료집 364페이지의 표의를 작성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미중 관계와 북한의 비핵화 여부에 따라서 핵 보유 북한에 대한 중국의 판단 그리고 북핵 정책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이 핵 보유 북한을 전략적 부담으로 판단해서 북핵 불용 입장을 견제할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 자산으로 판단해서 용인의 입장으로 변화시킬 것인지는 미중 관계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 1에서 보이는 것처럼 표 1에 A, B, C 그리고 표 1에 A, B, C처럼 미중 간 북핵 문제가 협력의 이슈일 때 그리고 D처럼 북핵 문제에 있어서 협력이 가능할 때는 중국은 핵 보유 북한을 전략적 분담으로 판단해서 북핵 불용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표 1에 2처럼 미중 관계가 중국의 핵심 이익 이슈상 갈등 및 충돌로 확전될 경우에는 북핵 문제에 대한 미중간 협력이 불가능할 것이고 중국은 핵 보유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판단해서 북핵 용인 입장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북핵 정책을 구분해서 분석할 때 미중 관계와 북한의 비핵화 여부가 함께 영향을 미치는데 표 1의 A, B처럼 미중 간 북핵 문제에 대해서 협력할 때 그리고 북한이 핵 개발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때 중국의 북핵 정책은 제재 및 압박 중심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C처럼
미중 간의 북핵 문제에 대해서 협력하고 북한 역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할 때는 중국의 북핵 정책은 비핵화 협상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중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D의 경우처럼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중국의 핵심 이익 이슈 중심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그러나 이것이 갈등 및 충돌로까지 확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북한이 비핵화 의지 대신에 핵 개발 의지를 표명하긴 하지만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폐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미중 간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양국 관계가 신뢰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북핵 불용 또 비핵화 방침을 유지하긴 하되 실제 정책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이슈상 미중 간 갈등 및 충돌 상황에서 핵 보유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판단해서 북핵 용인 입장으로 변화시킨다면 북한은 당연히 이러한 구도 정세를 활용해서 핵 보유를 공식화하면서 비핵화를 영구 폐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에 미국의 행정부의 변화 시기를 구분해서 중국이 어떻게 북핵 정책을 변화시켰는지를 실제 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시진핑 지도부가 출범하고 또 오바마 행정부 2기 시기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중국은 미중 간 북핵 문제상의 협력 또 북한의 핵실험 및 핵보유 의지 표명에 따라서 중국은 핵보유 북한을 전략적 부담으로 판단했고 북핵 불용의 입장을 견지했으며 이에 따라 대북 제재 및 압박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의 경우에는 중국은 미중 간 북핵 문제상의 협력이 지속되고 있고 또 북한의 핵실험 및 핵보유 의지 표명에 따라서 핵보유 북한을 전략적 부담으로 판단하고 북핵 불용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 및 압박 정책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즉 트럼프 중반기에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2018년에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가 전개됐습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미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의 협력을 약화시킴에 따라서 중국 역시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양국 간의 북핵 문제의 협력은 약화되었지만 결국은 나중에 2019년 후반으로 가면서 복원이 되었고, 또 이러한 미중 간의 협력의 복원을 배경으로 중국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지지하고 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다음 시진핑 바이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2021년부터 현재까지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만 문제를 포함한 중국의 핵심 이익 이슈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고, 북한의 비핵화 관련돼서는 비핵화 의지 대신에 핵 개발 의지를 표명하되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폐기하지 않은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바라볼 때는 미중 간의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양국 관계가 전체적으로 신뢰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은 핵보유 북한을 미국의 대중국 억제에 대응할 수도 있는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활용 가치를 검토하면서 북핵 불용 또 북한의 비핵화 방침을 유진하되 실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제재 압박이나 비핵화 협상을 외교적 노력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들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이 2022년 들어와서 여러 가지 미사일 또 도발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ICBM을 지속해서 시험 발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북한이 2017년 ICBM 화성 15형을 발사했을 때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찬성을 했고 이 2397호에서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 또는 ICBM을 발사하는 등 추가 도발 시에는 안보리가 자동적으로 대북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중국은 자국이 약속한 이러한 그 규정에 배치된 행태를 보인 것이죠. 중국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이 미국의 약속 불이행 때문이다, 그리고 제재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중국이 그동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역할을 강조해왔고 또 최근 잘 아시는 것처럼 미중 간 경쟁 관계 속에서
미국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어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체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자국이 유엔에서 약속한 어떤 규정과 배치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만으로는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억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북한의 ICBM 도발과 자국의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북한 카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국의 이러한 판단과 입장이 북한이 향후에 7차 또는 추가 핵실험 시에도 지속되고 유엔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에 반대해서 결국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데 결국은 이러한 중국의 북핵 입장이나 정책의 변화의 핵심적인 요인은 미중관계에 달려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중관계가 중국의 대만 이슈를 포함한 핵심 이슈 사항에서의 갈등 및 충돌을 확전된다면 중국은 핵 보유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판단하고 북핵 용인의 입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중관계가 현재처럼 중국의 비록 전략적 경쟁이 심화된다 할지라도 대만 문제를 포함한 중국의 핵심 이슈 사항에서의 어떤 갈등이나 충돌 확전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중국은 여전히 핵 보유 북한을 전략적 부담으로 판단하고 북핵 불용 입장을 유지하면서 미중 간의 협의에 따라서는 대북 제재 조치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됐을 때 중국의 주요 당국자들은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짱준 주 유엔 중국 대사와 웨이 펑어 중국 국방부장이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중국이 북핵 불용 입장 또 정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를 억제하고 또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대만과 같은 중국의 핵심 이슈상 핵심 이익의 이슈에 있어서 갈등 및 충돌로 확전되지 않아야 하고 가장 좋은 조건으로서는 당연히 미중 간 경쟁이 있더라도 북핵 이슈는 협력의 이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한국이 미중 관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란 쉽지 않지만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이 그럼 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대중국 협력으로서 어떠한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 고민을 해보면 현 정부의 북핵 대응 및 해결 방안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사적인 억제, 외교적 제재 또는 외교적인 이제 협상, 대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한중 간의 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협력 방향은 주로 외교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을 포함한 핵무력 고도화 저지이기 때문에 중국이 대북 자제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북한이 7차 또는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에 실제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해서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에 중국이 찬성토록 촉구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그간 주장해왔던 스냅백 조항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이 주장해온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 일부 완화 또 우리 한국 현 정부에서 제시한 담대한 구상 간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한중이 북한을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결국 한중이 이 북핵 문제 관련 협력을 위해서는 외교 안보 군사 채널의 어떤 소통이 필요하고 그런 소통이 그냥 소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략적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그런 전략적 신뢰 구축에 있어서는 역시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억제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부분일 것이고 그중에 핵심 이슈는 대만 문제로 보여집니다. 결국 우리의 입장에서 북핵 위협 억제 대응 또 북한의 비핵화 또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도 한중관계 역시 적절히 관리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어떤 지혜 실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학 박사님께서는 중국의 북핵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고찰을 해주셨는데요. 핵심적으로만 요약을 해드리면은 미중 관계의 좋고 나쁨의 그런 변화, 그다음에 북한이 핵을 보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혹은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지 요거에 따라서
중국의 북핵 정책이 변화되어 왔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진핑하고 오바마 시기, 또 트럼프 초기 시기, 또 트럼프 대통령의 중반 시기, 그리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 시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고찰해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정책적 시사점까지 아주 꼼꼼하게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이영학 그 박사님께서 이거에 관한 특히 북한 핵을 문제로 한 북중 관계에 대해서 과거에도 몇 차례 연구를 하시고 좋은 글도 발표하셨는데 이번 글을 보니까 좀 더 업그레이드라고 할까요? 업데이트와 동시에 업그레이드된 글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나중에도 구체적인 거는 이제 그 토론 시간에 토론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짱휘즈 교수님께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교수님 들리시나요?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국제정치학회에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그 PPT를 공유를 했는데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그 지정 제목으로 발표하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조경제협력의 평가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방금 두 분 교수님 발표를 잘 들었는데 그중에는 중조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한 점도 많고요. 특히 지금 한반도, 조선반도에서는 사실 신냉전 구도를 형성하고 있고 중한관계나 남북관계나 다 나빠지고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발표할 때는 주로 종족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조선반도의 신냉전 구도를 형성하면서 조선은 경제 발전 전략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고요. 사실 그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다음에는 여러 가지 그 경제 정책을 실시하면서 조선에서는 북한에서는 경제의 상황을 좀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저희들은 갈 때마다 평양의 변화를 보면서 정말로 북한 조선은 이제는 변화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특히 기업이나 농업, 노동자, 농민 등 전면적으로 경쟁 메커니즘을 실행하면서 시장 요소는 경제의 모든 측면에서 침투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상업과 소비사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종합시장이 전국으로 보급되면서 특히 소비스 산업에는 도급제가 거의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내 비즈니스 분위기가 아주 농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조선은 적극적으로 정상 외교를 통해서 그 외교의 거립을 타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2018년부터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하겠다는 새로운 발전 노선을 발표하면서 조선은 경제 건설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또 주변 국가들도 조선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대조선 경제 협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발표했고요. 또한 중국에서도 종족 경제 무역 교류도 회복 조짐을 보였는데 특히 조선에서는 관광업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을 많이 건설했습니다. 그 모든 측면에서 볼 때는 조선이 이제 대외 개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조미 협상이 정체되면서
2020년 코로나 사태 폭발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 그리고 중미 전략 경쟁 등등 외부 요인으로는 지금 조선으로 하여금 경제 발전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보기에,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첫째는 바로 조미 협상이 결착 상태에 빠지면서 조선은 미국에 대한 인내심과 신뢰를 잃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 처음에는 트럼프와 김정은 만날 때, 첫 번째 만날 때는 아마 김정은이 미국에 대한 그런 기대가 많았지만, 근데 두 번째 정상회담 실패하면서도 특히 바이든 정부가 들어가면서 북한에 대한 그 정책은 거의 그 현상 그대로 유지하면서 혹시 그 북한에서는 완전히 미국에 대한 그 기대감을 잃어버리고 또 자신심도 잃어버려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요. 그것뿐만 아니라 물론 한국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로 조선 반도에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었다는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방금 더 신종학 교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제가 동의하고요. 사실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신냉전 구도 형성하고 있다라고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보다는, 다른 나라보다는 오히려 조선 반도에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었다고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그 한국의 뉴스를 볼 때마다 그 언론을 볼 때마다는 오히려 한국에서는 뭐 중국, 러시아, 북한 그 북삼각 진영과 한미일 남삼각 진영 서로 따로 이렇게 그 신냉전 구도 형성되었다는 그런 그것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북한을 자극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냉전 구도가 형성된 다음에는 어떻게 남북관계가 어떻게 돌파하는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걱정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코로나 사태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가져왔는데 조선은 그것을 보면서 자립경쟁, 독립자주원칙을 더욱더 중요시하고 자립경쟁 요청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8차 당대회에서는 거의 대외경제 협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자립경쟁만 자기 나라의 기열만 이렇게 강조했다는 것을 보면서 지금 원래는 김정은 출범한 처음 시기에는 아직 대외개방, 대외경제협력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의지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거 바로 이 세계 경제 정세도 빨리 변화하면서 다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지는 바로 조선 반 내지 다음으로는 바로 조선은 사실은 한미일 한 한미 동맹 한미일 동맹 이렇게 강조하면서 조선이 전략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더 가까이 하고 있는 만큼 사실은 정치, 경제, 안보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확실한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조선이 국경을 다시 개방하더라도 대외 협력 목표는 오직 대조선 우호국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건 국제 정세에는 조선에 대한 영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중조 경제 협력에 대한 평가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도 중저 경제 협력은 국제 제재의 영향으로 종전은 긴밀하지만 제한적인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아시다시피 2016년 내지 2017년 그 중국은 조선에 대한 그 중국은 대북한의 국제 제재를 동의를 하면서 사실은 중조 관계도 나빠졌어요. 그렇지만 조선의 기업들뿐만 그 조선만이 고통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조선 투자 무역 투자 기업들도 큰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거든요. 그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아직 중저 경제 협력은 여러 가지 제한 요인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조선의 대외 경제 협력의 신용 문제입니다. 조선의 계획 경제 체제에 따른 부패나 경직성 문제 등이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고 경제 정책의 자존 조정으로 대외 협력의 불확실성이 높으며 중국 기업의 무역 투자 실패 사례가 많이 중국 기업의 경제 협력에 대한 자신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로 국제 제재가 중국 경제 협력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엔 안보리의 대북한 제재 결의안 완화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 중저 경제 협력은 계속 그 장애 요인으로 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조선의 비즈니스 환경은 여전히 양자 협력 확대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조선은 최근 몇 년간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이러는 법규를 정비했지만 집행력이 약해서 투자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장을 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인프라나 그 금융 서비스의 낙후도 중국 기업의 대조선 협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바로 중국 경제 협력이 수십 년 동안 지속해왔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기업들은 대부분은 민간 기업이 위주로 규모가 작고 투자 분야도 분산되어 있는데요. 그 동시에는 조선의 기업은 이념에 낙후하고 관리의 융통성이 없으며 큰 문제가 심각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번거로운 통관 절차나 불편한 교통이나 금융 결제 지원 부족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족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중저 경제 협력에 대해서는 좀 빨리 성장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망할 때는 그렇지만 방금도 한국 학자들도 종족 전략 협력을 강조해 왔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략 협력은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 여러 측면에서 협력을 가지고 전략 협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전략 협력에 따라서 앞으로 중저 양국 간의 경제 무역 협력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중저 관계 건전한 발전과 전략 협력은 사실은 양국은 다 아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양호한 중저 관계는 조선이 다른 나라와 관계를 넓히는데도 튼튼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아마
북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신냉전 구조가 되면서 한반도에는 신냉전 구조가 되면서 앞으로 중조 양국이 자국의 경제 성장과 민생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양자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여전히 양국의 변함없는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은 중국 특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성공 경험을 배우는 데에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할수 있거든요. 물론 한국의 시각으로 볼 때는 좀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근데 중국의 시각으로 볼 때는 중국의 입장에서 방금 그 신중호 교수님 하신 것처럼 중조 사이에는 아직 정치 신뢰가 부족하다. 저도 동의합니다.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남북 관계보다는 중조 관계가 오히려 굳건히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중국이 북한의 정권 崩괴를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를 발전하면서도 영원히 일단 통일되지 않는다는 분열 상태에 있는다면 영원히 북한이 남한의 흡수 통일이나 무력 통일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중조 관계는 아무리 정치 신뢰가 부족하더라도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공 경험을 좀 나눌 수도 있고, 또 아마 조선에서는 중국을 배우면서 자기 나라를 가우너스를 운영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고요. 특히 사회 관리나 당 건설이나 그리고 국가 통치 등등 여러 방면에서 중국의 경험을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일대일로 건설은 조선과 중국은 아주 넓은 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9년도에 평양에 가는데 사회과학원을 방문했거든요. 그때는 그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조선에서 일대일로에 대해서는 관심 부족하고 또 불관심 했어요. 일단 가입하고 싶지도 않고 걱정도 많았는데, 근데 2019년도에 사회과학원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그분들은 오히려 저희가 알려주는 것은 바로 사회과학원에서 일대일로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중조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아무리 해도 앞으로는 일대일로 건설은 중조 같이 협력을 통해서 같이 특히 조선 경제 건설에 일대일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기회가 아마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단 북한도 국경을 개방하면서 중조 양국은 각자의 실정에 맞고 시장 경제 규칙에 부합되는 협력 모델을 다시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조 양국은 경제 체제가 서로 다르고 시장 경제 이념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나라는 기업 권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장을 제공해주고 철저하게 시장 경제의 규칙과 분열, 교정을 근거로 시행해야 하는 호혜 상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장이 제공해야 앞으로는 중저 경제 협력은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간도 잘 지켜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장 교수님께서는 북중 경제협력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그 발표를 해주셨고요. 짤막하게나마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한반도에는 이제 신냉전 구조가 형성되었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북중 간의 경제 협력도 긴밀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북중 간의 경제 협력의 제한적인 그런 측면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 요인으로 네 가지도 제시를 해주셨고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해석을 해보면은 북중 간의 경협은 확대되겠지만 앞에서 제시하셨던 그런 제약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계도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중국의 입장이랄까요, 북중 관계에 관한 중국의 시각 이런 부분들도 잘 판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세 분 발표를 다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세 분 지정 토론자의 토론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된 그 각자 약정된 거 이외에 혹시 또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있으시면은 또 이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순서대로 이기현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에 대해 이기현입니다. 오늘 세 분 발제자 선생님들의 발표 잘 들었고 특히 들으면서 이제 시진핑 김정은식의 어떤 북중 관계에 대한 좀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과정에서 공부를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신종호 박사님에 대한 토론을 좀 할까 하는데요. 이게 북중 관계가 역사적으로 이제 부침이 있죠. 부침이 있는데 이 부침의 원인에 대해서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지만 대체로 그 뭐 지정학 혹은 뭐 구조적인 어떤 변수가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러한 어떤 구조적 변인의 영향력이 조금 더 선명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북중 관계가 조금 더 공고화되고 또 북핵 문제라는 게 좀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좀 찾기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 좀 비관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 이제 경험을 해보면 2018년 같은 경우 이제 북중 관계가 이제 다시 이제 복원되는 과정에서 지정학이나 혹은 구조 변인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 행위자 변인 남북 관계라든지 남한 변수가 매우 중요했다는 점에서 북중 관계를 또 좀 더 다시 한번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에 우리 정부의 역할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희망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신종호 박사님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요인들을 좀 검토해 보면서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들과 좀 의문들에 대해서 뭐 질문 또는 뭐 토론거리를 좀 던지는 방식으로 해서 제 토론을 좀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미국 요인과 더불어서 이제 북미 협상의 어떤 가능성들에 대한 것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저도 뭐 보면 뭐 의견에 동의하고 결국 현재 미국의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게 있어서 북한 문제라는 거는 이제 중요성이 굉장히 후순위를 좀 밀렸다라고 판단이 되고 결국 이제 대화와 협상이라는 어떤 카드보다는 방식이라기보다는 힘에 기반한 정책이 이미 대세로 기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좀 있고 또 국제 사회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현상 유지에 가깝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사실 북한도 제재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를 포기한 상황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제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거는 뭐 미국이 절대 반대할 거기 때문에 좀 상황이 변화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현재 국제사회가 이미 합의한 그런 어떤 사항을 갖다가 위반할 가능성도 굉장히 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재의 상태가 그냥 현상 유지되고 악화되는 것을 그냥 방지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북한도 이러한 제재 속에서 이미 제재라는 상황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의 어떤 나름대로의 북한식 경제 운용을 뭐 지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북한이 이제 제재 속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경제 운용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게 이제 뭐 경제적으로 지금 곤란함이 있느냐, 경제난이 이제 문제가 되느냐 이거를 이제 판단해봐야 되는데 정말 이제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경제적 문제에 봉착해 있는지 사실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라는 거죠. 요즘 장혜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좋아진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 뭐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좋아 보인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국내에서 또 분석하시는 선생님들 뭐 이렇게 보면 되면 뭐 어렵다고 그러기도 하고 뭐 이런데 현재 경제난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심각하다면 만일 그 원인이 결국은 제재 때문인지 아니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국경 봉쇄 때문인지 그리고 설령 북중 경협이 좀 재개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어떤 제재를 전제로 한 어떤 경제관계의 재개 속에서 실제 얼마나 북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서 제시하신 이제 요인들 중에는 이제 북중 간의 어떤 전략적 신뢰 문제, 뭐 전략적 신뢰 요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뭐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북중 간의 전략적 신뢰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이미 증명돼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상황을 과연 전략적 신뢰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라는 거하고. 만일 뭐 전략적 신뢰가 일시적으로 지금 형성됐다고 한다면 어떠한 조건 안에서 내재 이렇게 북중 간의 어떤 내재된 이 신뢰의 부족이 다시 또 그러니까 드러날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지금 다자주의를 굉장히 중시하는 외교를 하고 있고 그러고 뭐 국제 규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핵 비확산을 지지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 논리로 한다면 북핵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상황은 뭐 미국이 이제 한반도 핵 확장 억제를 좀 하겠다라든지 뭐 호주에 뭐 지금 오커스를 통해서 핵 잠수함 기술을 이전해 준다라든지 뭐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지금 벨라루스에다가 뭐 전술핵을 하겠다든지 이게 지금 핵이 지금 어쨌든 핵 비확산 체제에 좀 지금 의문들이 지금 제기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중국만 뭐 어떻게 할까? 그러면 중국이 바라보는 이제 북한의 핵에 대한 입장들은 어떻게 변할까?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만약 이제 북핵 실험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미사일 발사하고 핵 실험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북 지역 특히 우리 장혜진 선생님 계시는 동북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지금 북한 핵실험 과정에서 발생했던 어떤 지진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지역 내 여론이 되게 안 좋았던 그런 어떤 경험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그 중국도 뭐 중국 정부도 당연히 지역의 여론들에 대해서도 이제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뭐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뭐 우리 저기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북한 핵실험 한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한 게 좀 갑자기 좀 의아스럽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또 중국을 고려한 거 아닌가? 뭐 북중 간의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적 신뢰의 상징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하여튼 그 뭐 이거는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은 북한이 과연 이러한 어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핵에 대한 어떤 정책적 딜레마를 배려한 핵 정책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예. 그리고 러우 전쟁 변수도 사실 이게 미중 전략 경쟁이나 진영화 블록화를 가속화시켜 준 어떤 변수이긴 맞는데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당연히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편승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합리적인 어떤 선택 자체가 궁극적인 어떤 북한의 국가 이익, 예를 들면 뭐
그 북한의 경제적 문제, 뭐 체제 안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는가? 중국이 해줄 수 있는 게 있는가? 러시아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는가?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까지 그냥 끌고 갈 것인가?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가 이것도 한번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진핑 3기의 외교 정책이 과거에 비해서 보다 공세적일 것이라는 예측이 좀 우세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만 이슈 같이 중국의 어떤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분명히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북한 문제에 있어서 혹은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이게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좀 논쟁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북한 핵 문제는 중국이 지금까지도 미국 주도의 해결을 중요하고 또 제도 내 해결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중국이 좀 단독적으로 뭔가 좀 더 나서서 하는 해법 자체가 이것이 이제 군사적이든 아니면 경제적이든 간에 실제 이때까지 진행해왔던 어떤 중국의 경로 우전성에서 입각해서 봤을 때 과연 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들도 들어서요. 아무리 구조가 변한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한번 같이 하면서 좀 뭐 두서없이 막 이런저런 질문들을 한번 던지면서 혹시 우리 이영아 박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뭐 여러 선생님들 다 계시니까 한번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같이 논의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양하게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발표하신 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모아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대 정치외교학과의 김지훈 교수입니다. 먼저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국제정치학회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영학 박사님 오랜만에 뵙는데 늘 성실하고 또 좋은 인성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 전문가가 쓰신 그 글을 이 비전문가가 이렇게 딴지를 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파악한 요지는 그렇습니다. 미중 관계가 좋으면은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부담스러워하고 핵 불용 입장으로 가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북핵 관련 중국의 그 대북 압박이 커지고 중북 관계가 경색되고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그 반대 시나리오는 미중 관계가 나빠지면 이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면 중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을 자산으로 여길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핵을 용인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국과 협조하지 않고 중국의 대북 압박을 완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중국 관계가 호전된다. 뭐 이렇게 또 다른 그 반대적 시나리오를 전개할 수 있겠다. 이러한 주장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2017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 좀 고민에 빠집니다. 저는 좀 시기 구문을 2017년을 콕 찍어서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2017년은 그 기존 오바마 행정부 때 보여줬던 인게이지먼트나 아니면 뭐 흔히 말하는 코어 컴피티션 경쟁과 더불어 협력이 공존하던 시대가 완전히 단절되고 대중 공세가 본격적으로 강화되고 대북 공세 역시 맥시멈 프레셔로 상징되듯이 강화됐던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정적인 시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말고도 다 아시겠지만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었고요. 한반도 인근에 미국의 항공모함이죠. 미국의 항공모함 세 대가 배치된 바가 있던 그런 해입니다. 자, 2017년은 결과적으로 미중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었는데 오히려 재미있게도 시진핑의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한 그런 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12년서부터 2017년까지 북중 관계가 악화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오바마 행정부 때 나름대로 이제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서
상무부 공지를 계속해서 발표를 해왔고요. 수사적으로도 이제 핵실험을 둘러싸고 대북 강경 외교를 펼쳐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드데이터, 그러니까 통계적 자료를 보면 3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3년 중국의 대북 수입은 오히려 17.3%가 증가를 했고요. 4, 5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6년에는 6.1%가 증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해관 총소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좀 전에 그 특정한 연도, 즉 2017년도에 이르면 대중공세적 그 트럼프 정부가 이제 시작된 해죠. 오히려 실질적인 대북 제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중국의 대북 수입액이 37.3%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의 대북 제재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북한의 아주 예외적인 그 대중 반응이 있습니다. 뭐 중앙통신 등을 보면 중국의 행위를 이제 적국의 행동과 같다고 하면서 명색이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가 주태도 없이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5월 달에는 이제 중국은 2017년 5월이죠. 중국은 조중관계의 기둥을 찍어버리는 오늘의 무모한 망동이 가져올 엄중한 후과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중 관계가 악화되었는데 사실상 중국이 그 대북 핵과 관련해서 대북 제재를 강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전 연도와 구분해서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2017년의 그 대북 정책 내지는 대북 제재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대북 제재 대북 정책을 향후 어떻게 분석하고자 하는가? 이제 이영학 박사님께서 아주 4 곱하기 3의 그 정교한 분석 툴을 테이블을 만드셔서 보여주셨는데 너무 정교하다 보니까 살짝 복잡한 느낌도 들고요. 이 복잡하다 보니까 약간 전망하는데 약간 좀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간단하게 이제 2x2의 테이블을 만들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미중 관계의 호전과 악화라는 이제 환경적 변수가 하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점이 찍혀야 되는 것은 이제 바로 이러한 변수인데 북한과 북핵이라는 주요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북한과 북핵을 명확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이제 미중 경쟁 속에 중국은 전략적 자산으로서 북한을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 부담으로서 북핵을 그 둘 사이에서 이제 줄타기를 했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자산으로서의 북한을 부담으로서의 북핵보다 우선시할 것이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극단적 양자택일에 있어서 비핵화된 반중 북한, 즉 핵은 없지만 중국의 적대적인 북한보다 핵 보유국 친중 북한, 즉 핵을 보유하더라도 친중으로 남아있는 북한을 이제 원할 것이다. 뭐 이러한 전망이나 주장 내지는 이제 분석 틀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살짝 다른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북핵 자체는 이제 부담입니다. 중국한테 있어서는 중국 책임론이 부각될 것이고요. 대만을 포함해서 핵 도미노를 기대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북한 핵을 이유로 미국이 한반도와 그 인근에 자신의 전략적 자산을 전개를 하거나 또는 이제 작금처럼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면 중국은 가중된 전략적 부담 또는 안보 위협이 안보 위협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북핵은 부담이 됩니다. 사실 2017년 북핵을 이유로 중국이 대북 제재를 가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맥락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지정학적 가치가 있죠. 다 아시는 게 바와 같이. 그리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 상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미사일 시대 북한이라는 그 버퍼존, 완충지대가 무의미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역으로 주한미군이 이제 압록강이나 두만강 코앞에 포진한다고 한다면 엄청난 중국으로서는 전략적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그 전략적 자산인 북한, 이 북한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중국한테는 비핵화 핵 보유보다 보다 중요한 국익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7년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북핵 문제에 있어서 이제 전략적 인내를 견지한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최대한의 압박으로 완고히 맞섰고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북한의 그 지속적인 대미 도발이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7년에 보면은 이제 6차 핵실험도 있었고 세 번의 ICBM 실험도 있었는데 북한의 이런 그 지속적 대미 도발이 미국의 가중된 대북 제재 또는 일방적 행동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그 평화와 안정이라는 중국으로서는 이제 중요한 자산 아니면 그 중국과 직결된 핵심 가치를 위협당할 수 있는 상황 이것을 우려하지 않았겠는가 중국으로서는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의 위기구조 행위를 억제하고 동시에 미국의 과도한 대북 제재 또는 독단적 행동을 자제시키고자 미국이 촉구한 대북 유엔 제재에 어느 정도 동참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2009년 그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있을 때 중국에서는 그 외소공작 영도 소조 등을 통해서 중국의 그 대한반도 정책이나 국익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무핵 즉 이제 핵이 없는 것보다는 부짠 전쟁이 없고 뿔완 그 어지러움이 없는 그런 것들을 그 우선순위로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2018년으로 넘어와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 평창 국면을 시발점으로 북한의 대미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앞서서 이제 신영호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3월부터 6월까지 100일 이내 세 번의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2019년 1월과 6월에 다시 두 번의 정상회담이 있었던 것은 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물론 이 종전 평화 프로세스에서 이제 중국이 소외될까 하는 중국의 대북 불신도 작용을 했지만 이 역시 북한이 중국에 갖는 그 자산적 가치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것을 살펴봤을 때 좀 정책적 함의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2017년에 중국의 대북 비핵화 노력 내지는 그 실질적인 제재가 북한의 반중화 또는 선미 후중의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것은 중국한테 중요한 그 레슨이 되었다, 교훈이 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 중국이 비핵화된 반중 북한보다 핵을 보유하지만 친중 북한을 선택할 것이라는 추측이 보다 강화되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 중국에 큰 기대를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의 책임을 부각하거나 중국의 잘못으로 프레임 씌우려는 일종의 대중 전략이 아닐까 이런 의심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주 뭐 그 다양한 그런 것도 중요한 북한 문제, 북핵 문제와 같은 문제 제기 또 코멘트 이런 것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의 정은입니다. 먼저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장혜지 교수님의 토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는요, 무엇보다 장혜지 교수님을 통해서 북한 경제 그리고 북중 경제에 관한 중국 연구자의 귀중한 시각을 접할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장혜지 교수님은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고 또 다년간 북한 학자, 관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하시고 또 이 토대로 북한 경제 그리고 북중 경제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교수님의 원고가 매우 의미 있는 또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발표문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제 북중이 긴밀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협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원인을 단지 대북 제재에서만 찾지 않고 그 외에 다양한 요인들을 짚어주셨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맹점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북중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중국 중국인조차도 대북 투자에 한계가 있다는 이 비판적인 시각은 남북 협력에도 시사한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쟁점 토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해결이 되면 이제 북중 경제 협력이 과연 어디까지 진행이 될 것인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북한의 내부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정세가 바뀌고 북중 관계가 밀착이 되어도 현재 북중 경제 협력과 전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셨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코로나19 이전보다 협력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그 이유는 이제 최근에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해서 이제 북중러 관계가 밀착된 것은 사실이고요. 또 실제 2016년 이후 대북제재가 실시되었을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당시 대제에 동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또 양국이 더 이상의 제재에 동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이제 향후에 더 확대된 방향으로 양국의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제 추론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근거에서 유추해 보면 이제 북중 경제 협력이 강화될 수 있고 이제 그렇다면 저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현재 제재 틀을 유지하면서 제재 이외의 부분을 확장시키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현재 제재를 이제 북중이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후자는 중국에게 리스크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러시아의 상황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북중러 삼각 협력인데요. 실제로 이제 주북 러시아 대사가 이제 코로나19 기간 동안 가진 이 내용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북러가 러시아 핫산에서 두만강을 가로질러 북한에 이르는 자동차 도로 건설이 논의 중에 있고 그 외에도 러시아 크라스키노 중국 훈춘 북한 두만강 운송 고리를 만드는 아이디어도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삼국을 연결한 이 도로 연결이 비단 화물 교통량뿐만 아니라 관광 효과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북중 간의 그런 어떤 그 교류가 이제 확대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코로나19 기간 동안 폭등했던 수입 물자 가격들이 이제 원 상태로 돌아오고 있고요. 또 하락했던 절반 이상 하락했던 환율도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크게 질문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만약에 제재의 틀 안에서 북중이 경제 협력을 확장시킨다면 그 새로운 협력 분야 혹은 방안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또 그런 것들이 고려될 수 있는지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 중국이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활용해서 북중력 삼각 경제 협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과연 이것이 그만큼 효과가 있을지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중국이 제재를 어기면서까지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북중 간 경제 협력을 확장시켜 나간다면 중국이 과연 감내해야 될 리스크는 어떤 것들인지 바꿔 말하면 중국이 리스크를 감내해야 할 만큼 북중 경제 협력을 이제 전략적으로 늘릴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그 교수님께서 일대일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북한을 일대일로에 참여시킬 경우에 그만큼 이제 북한이 가치가 있는가? 그러니까 북한의 일대일로에 있어서의 위상이죠. 그리고 중국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북한을 구체적으로 일대일로에 참여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럼으로써 중국 그리고 북한이 각각 얻는 이익은 어떤 것인가입니다. 네, 제가 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좀 빨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세 분 지정 토론자의 토론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앞 세션에서 10분 이상 늦게 끝나는 바람에 저희가 또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요. 네, 그 혹시 플로우에서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지금 받아서 같이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없으시면은 지금 그 시간이 그래도 지금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분당 한 3분 정도 이내로 발제자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순서대로 그러면은 신종호 교수님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 1분 정도를 장혜지 교수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정은희 박사님이 질문을 4개를 하셔가지고요.
그 답변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이기현 교수님 말씀하신 거 그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에 이게 어떤 식으로 표출되는가라는 거죠. 7차 핵실험을 안 한 게 전략적 협력의 그런 어떤 표현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 아시다시피 북한이 냉전 시기에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가장 잘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김정은 시기에도 우리 교수님 발표할 토론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김준 교수님 말씀하실 때 2017년, 2016년, 17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전략적 요충지론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사드 문제 나타났을 때 와 그 시점이 같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대선 기간하고도 이렇게 시점이 같아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한은 북한의 시간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뭔가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을 북한이 활용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그때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전략적 요충지론을 이야기한 거는 북한이 중국에게 그 뭐 나대지 마라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노동신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중국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2016년, 17년 동안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북중 관계지만 제가 중국 연구자라서 주로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북중 관계를 보게 되는데 이거는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것도 동시에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지훈 교수님의 친절하면서도 그 날카로운 코멘트에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김지훈 교수님이 코멘트해 주신 부분 혹은 질문과 같이 말씀해 주신 부분 한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7년에 대한 해석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 논문에서 보면 표 그 1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그러니까 시진핑 오바마 시기에는 미중 간의 관계가 특히 이제 북핵 문제가 협력 이슈였고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핵 불용의 입장을 견지하고 대북 제재에 압박했다라는 것이 이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이 미중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미중 간의 이제 전략적 경쟁이 시작되고 뭐 무역 전쟁과 같은 것들이 시작됐기 때문에 미중 간 관계가 매우 안 좋다. 따라서 북핵 문제는 협력 이슈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박들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조금 더 나서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 요청의 방식이 압박이었습니다. 그럼 중국이 그런 미국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중국 역할에 대한 압박에 어떻게 대응해 있느냐 하면 그것을 수용을 했지요. 그러니까 중국은 당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갖게 되었고 또한 당시 이제 관세 부과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적극적 역할을 할 경우에는 관세 부과를 유예할 수 해줄 수 있다라는 언급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경우에는 미국이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군사적인 수단을 활용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라든지 어떤 무역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서 북핵 문제에 있어서 협력을 했다라고 저는 본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북한은 핵 미사일 실험을 도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중 간의 북핵 문제에서 협력 그리고 북한의 지속적인 어떤 도발 상황에서 중국 북핵 불용의 입장을 견지하고 또 대북 제재 및 압박을 지속해서 이행해 나갔다라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핵 보유 친중인 북한, 핵 없는 반중의 북한 중에서 중국이 어떤 것을 선호할 것인가라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핵 없는 반중이 북한을 더 선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중의 북한은 중국이 갖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입장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핵 같은 경우는 중국이 북한에게 있어서 비핵화를 아무리 설득하고 또는 강압을 하더라도 북한이 포기하지 않았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핵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은 여전히 부담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김지윤 교수님 말씀하셨던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의 어떤 한계, 기대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뭐 핵심 행위자는 당연히 미국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전에 이제 그 과거를 돌이켜 볼 때 북한의 비핵화를 할 수 있었던 가장 근접한 시기는 역시 2018년과 19년에 북미 간의 1, 2차 정상회담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두 번에 다 실패했죠. 그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역시 어떤 교환 조건이 맞지 않는 것, 또는 핵 신고나 사찰의 이제 어려움, 이런 것들이었죠. 결국 그 근저에는 북미 간의 전략적 불신이 깊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북미 간의 전략적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역시 한중 간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중재 노력 같은 것들이 여전히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역시 중국의 역할은 여전히 유의미하다. 특히 미중 관계가 전면적으로 갈등이나 악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가 주장한 것처럼 역시 여전히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유지할 것이고 대북 영향력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비핵화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 비핵화에 나서는 노력들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혜지 교수님께 질문은 많습니다만 짧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 교수님의 토론과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방금 여러 교수님들의 발언을 들어보면서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중국은 지금도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변화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유엔 제재안을 계속 준수하고 또 집행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북한이 도대체 중국의 전략 자산이나 부담이나 그런 토론이 중국에서 벌써 끝났습니다. 지금 그런 토론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종속 전략 협력은 꼭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희 교수님 질문하신 네 가지 질문은 사실은 첫 번째는 바로 앞으로 일단 종족 경제 협력은 꼭 회복할 것인데 회복하면서도 증가해 확대할 겁니다. 어떤 분야에 그리고 종로 조 삼국 간의 경제 협력도 물론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 영역은 첫 번째는 바로 통로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로는 첫 번째고요. 사실은 지금 중조 사이 그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미국이나 서방의 제재 때문에 그 극동 지역을 아주 중시하고 있거든요. 그 원동 지역을 중심으로 아마 중조로 삼국 협력은 증가할 것이고. 또 통로를 이용하면서 해상이나 육상이나 다 통로가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좀 물류 협력은 먼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제 생각에는 농업 협력입니다. 아무래도 북한은 지금 식량 문제나 먹는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농업 문제를 아주 중시하고 또한 중국이나 러시아는 사실은 농업 힘이 강하고요. 농업 기술이나 종자나 여러 가지로 다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농업 협력은 그
그리고 농업도 제재 범위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분양이라고 할수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관광인데, 관광은 사실은 그 코로나 전에는 북한에서 벌써 여러 관광 단지를 만들고 있었고, 또 이제는 아마 다 완공했을 겁니다. 일단 그 국빈 개방한 다음에는 아마 관광부터 시작할 거고요. 물론 다른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제재 틀 안에서 운영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1대1로는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 2019년 들어가서 북한 사회과학원에서 뭐 국제경제연구실 밑에 1대1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는 아마 1대1로는 오통이라고 했거든요. 그 도로, 교통시설 상통, 무역 투자, 그다음에 금융, 전략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지금 가장 유력한 것은 아직도 통로 상통이에요. 교통시설 상통인데 아마 첫 번째고요. 근데 1대1로 참가하는데 아직도 북한의 생각을 들어서 제재 틀 안에서 가능한 영역을 찾아서 협력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직 생각을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중초이나 중졸어 3국이나 경제 협력은 제재 틀에서 회복 확대하려고 해도 쉽지 않지만 3국의 힘을 집중해서 그저 추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항상 시간이 아쉽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간을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세션 시진핑 3기 북중관계 전망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세분 교수님과 또 토론해 주신 세분 교수님 그리고 끝까지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